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우리 언박싱이에요. 근데 제가 혼자 반가워서 뜯어보다가 에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하고 그죠? 나그 공유하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부산에 사시는 우리 유치님이세요. 근데 식물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야하고 보세요. 호야를 제법 이렇게 키우셨는데 보내주신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하고 제가 손하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 블랙잭 나눔을 부탁드렸었거든요. 네, 블랙잭이에요. 꽃은 아직 여기 없는데요. 꽃대가 있죠? 네네네. 이게 한번 이동을 해서 좁은 채로 이렇게 그대로 보내주셨네요. 어머, 죄송해요. 꽃은, 호야는 되게 이제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같은 부산인데요. 이렇게 바쁘시니까. 토근에다가, 어머. 네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원했었던 게, 초기 요거는 벌써 또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제가 많이 주세요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걸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눔이 생기다가 보니까 또 다른 품종이 있겠지만, 더 좋은 품종들이 있겠지만, 제가 못 품었던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조금 모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블랙잭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도 또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블랙잭 꽃을 제가 삽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머나, 호야가 너무 싫어요. 많이 크신데 보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야, 제법 길죠? 여러분 혹시 호야 가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또 이게 나눔이라는 게 영나눔이 되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센치가 한 요거 대충 이렇게 쟀을 때 80cm 정도요. 네네, 요 뿌리까지 다 쟀어요. 호야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묻어서 주시면,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를 조금 많이 그렇게 키우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고구마 줄기 묶듯이 이렇게 해서 흙을 다 묻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거 꽃이 나오게 벌려서. 그러면 그대로 여러 줄기가 쭉 올라오죠. 그게 휘무지라는 거죠. 고구마 줄기 잘라서도 심지만은, 호야는 자르는 것보다 그렇게 심는 것을 제가 권하거든요. 어머,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조금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여기만 내놓고 이렇게 묻어서 흙을 묻어 놓으면 여기 사이사이 생장점에서 다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줄기 같으면 이렇게 다섯 여섯 줄기가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호야는 휘무지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눔을 하게요. 요거 한 뿌리 나눔을 원하시면. 네, 저는 이제 꽃피는 호야가 두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또 서로 나눔을 할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이게 환희호야인가요? 호야가 그냥 박한호사로 알았는데 입장이 크고 예뻐요. 그래서 보면은 울긋불긋, 네네네. 하얀색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붉은빛도 나와요. 그래서 환희호야인지, 어디 다 있으셨대요. 저도 이번에 그 솜을 조금 샀는데 벽에 들어가는 솜인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한살 언니인데 나하고 친구하기로 한 그거 친구 그 유치님한테 솜을 부탁을 했더니 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 솜을 쌀 때, 휴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휴지로 이렇게 꽃을 사니까 부드럽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꽃이 오니까 이게 막 찐이 붙어서 뗀다고 그게 싫더라고요. 이제 카사나소소스나 이런 거 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솜을 찾았어요. 솜이 붙어도 이게 좋다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그 카시미론 솜, 그냥 이게 잘안 달라붙는 거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서 사보니까 솜이 좋아요. 여기에 쓰기에는. 그래서 몽실몽실 다 떨어져요, 저희 솜도. 그래서 그 솜을 한내 친구가 보내준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분이 지금 촉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나눔을 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거,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개중에 안 좋은 거, 아, 난 살릴 수 있어. 애들은 자생력이 좋아하면서 했는데, 되게 이제 죽었어요. 빛이 부족해서인지, 오, 요래실하게 키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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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번식을 조금 해보려고요.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개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뭐 나눈이 큰 것도 아닌데 벌써 다 차서,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그런 기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는 해보고 싶고, 정말 그때 정말 많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블랙잭 꽃이 다 달라요. 정형화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블랙잭 꽃 자체가 피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기다렸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언박싱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박싱 하면은 해그림이 있던데 하고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요. 보내주세요. 저하고 뭔가 또 맞교환을 해도 되니까. 블랙잭 좀더 보내주세요. 네네네네. 번식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요 아이가 호접나 속옷 퍼품이죠? 그러니까 향수통이라고 했는데, 아직 향은, 이제 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향이, 아직은. 아직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색화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싼 아이들은 비싸요. 진짜 색화가 정확하게 나온 아이들은 비싼데, 이 아이는 조금 저렴하게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분이 다 가져가시기로 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에 뿌리에서 떨어졌을까요? 미치겠어요. 한 번씩 이러면. 이 아이는 아니고요.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를. 이게 너무 빳빳해요. 이 정도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어떡해요. 그래요.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하하하. 참네. 그왜 나오냐고, 니들이. 들어가라고. 이게 생장점 다쳤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살짝. 아우, 참네. 들어가라고, 속으로. 옆에서 또 뿌리를 내서 생장점을 낼 거거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묻어 주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넣어줘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집착인데요. 제가 조심을 하지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자꾸 나오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구멍투분을 잘안 쓰는 편이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요 꽃을 삽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벌써 나눔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가 나눔이 되어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 뿌리 준비했는데 지금 건드려서 어떡하죠? 요거. 해드리는 늘 습관은 있다. 미니 구멍터분에 얼른 심어 볼까요? 네. 요렇게 돼가지고요. 네. 숯에 보들보들하게 해서요. 그래서 수태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심어졌어요. 그래서 참, 분주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신기했었어요. 호접은 절대 당경성이었고 이랬는데 고아만 나와도 저희가 얼마나 신기했었습니까? 그죠? 지금은 또 구독자님들도 고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조금 오 나왔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고아 나오면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이 아는 번식할 수 없는 아이 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딱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떡하지? 이랬었던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예. 요건 예쁘게 한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물을 주었을 때 물을 머금고 예, 닿으면 혹시나 잘못될까봐 잘라서 예쁘게 사. 감사합니다. 잘 키워야 될 건데요. 약간 야도 잘 크면서도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블랙잭도. 네네네. 이렇게 아니 분촉이 되어 있었는데 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잘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안에 그 봉을 넣어서 저기 하셨군요. 이렇게 통기성을 높여 주셨군요. 네네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블랙잭 삽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이 얼마나 좋게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네.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네네. 꽃은 봐도 봐도 예쁘니까요. 에에. 스카브링크라는 덴드로벨 스카브링크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그린 색깔이 펴서 예뻐요. 네, 예뻐요. 내 스타입니다. 향 좋아요. 내 스타일입니다. 진한, 조금, 이 아이는 진하게 나오네요. 이상, 에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